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상급 신입 채용을 담당하게 된 정혜영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성 프로입니다. 네, 이번 채용 공고가 오픈되어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번에 채용하는 직무도 굉장히 많고 아마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 보니까 지원자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1편에서는 웨이토리가 진짜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돌아다니는 정보들 중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진짜가 아닌지 팩트체크를 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직무 설명이 빠지면 좀 아쉽겠죠? 영상 2편에서는 이번에 저희가 채용하고 기다리고 있는 직무들이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해당 직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현직자분들을 모셔놓고 생동감 있는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편도 꼭 나중에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바로 웨이토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님, 웨이토리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삼성 웨이토리는요 크게 푸드 서비스와 식자재 유통 두 가지의 사업 영역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식자재 유통 말고 여러분들 푸드 서비스에 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식음 서비스라는 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삼성 웨이토리 식음 서비스의 고객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학교 구내식당 여러분들이 드셨던 학식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네. 이렇게 웨이토리가 대학교 또는 오피스나 산업체 그리고 골프장까지 저희가 다양한 사업장에서 메뉴 구성과 조리 그리고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식자재 유통은 말 그대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푸드 서비스라는 것은 식자재 공급부터 운영, 조리까지 토탈이라고 보시면 그런 것들을 직영하는 어떤 그 고객에게 식자재만 공급하는 또 그런 개념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르실 거예요. 이케아 가보셨나요? 네, 저는 가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아마 이케아 한 번쯤은 가보셨을 수도 있고 거기서 미트볼 또 인기가 많죠? 네, 맛있죠. 예. 여러분들이 드셨던 이케아의 그 미트볼 다 삼성 웨이토리에서 공급한 식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의 모든 이케아 말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응급실 떡볶이나 파스타입니다, 서가인쿡 이런 프랜차이즈를 익숙하실 텐데 이런 곳들이 저희의 고객사예요. 그래서 저희가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식음 서비스나 단순 식자재 유통뿐만 아니라 B2B 영역에서의 이커머스도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식사, 그 한 끼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고 도약하고 있는 웨이토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웨이토리는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준성 프로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의 미션과 핵심 가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식사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웨이토리는 건강한 삶의 질을 높여 인류 행복에 공헌한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Keep the Healthy Life, 네, 여기 위에 보이시죠? 네, 저희의 핵심 가치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네, 이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략하게 회사 소개를 해봤는데 지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지원할 직무가 웨이토리 내에서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감이 좀 안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요 각 직무가 이번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웨이토리가 다양한 곳에서 이 푸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제공이 되는 사업장이 존재를 해야겠죠. 바로 이 고객사,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 고객사를 찾아오는 것이 이 FS 영역에서의 영업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새로운 고객사를 발굴해서 웨이토리의 푸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영업의 주된 업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고객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전문 인력인 영양사 조리사님들이 투입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주를 해온 사업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국에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업무도 필요하겠죠. 아마 현직자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운영 FA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는데 이 경영 지원 업무는 바로 이 운영 FA들을 또 얘기하는 거고요. 사업장하고 소통도 하고 고객사의 니즈도 맞춰드리면서 저희 뭐 손익지표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본사와 현장과의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삼성 웨이토리의 기반을 배울 수 있는 또 좋은 직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영업사원들은 새로운 고객과 계약을 맺고 그 안에서 영양사와 도리사는 맛있는 메뉴를 조리하고 그 개발하기도 하고 운영 FA는 이런 사업장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모두 다 매력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식자재 유통 직무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식자재 유통 사업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자재 유통의 영업사원은요, 삼성 엘스토리의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을 그런 대상들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FS 사업이 조리와 메뉴 편성, 구성, 운영까지 다 맡아서 한다면 이 FD 사업은 식자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고객사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푸드 서비스와 식자재 유통 직무들이었는데요. 이런 직무들 서포트해주는 이른바 지원 보수들이 또 존재합니다. 네, 이 직무들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인사, 관리, 재무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장의 영업사원 외의 직무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저희가 또 모시고자 하는 직무들은 또 구매, 그리고 품질, 위생, 경영 지원 이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매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 그 FD 영업사원들이 식자재를 공급받을 고객들을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식자재들은 어디서 날까요? 그러게요. 누가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누군가는 구입을 해야 될 거고 그 식자재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처가 있어야 될 텐데 바로 그것들을 찾는 그 식자재 소싱을 하는 바로 MD 역할, 이 구매 MD를 저희가 이번에 또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 품질의 식자재들을 저희가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처들이나 이 납품처들의 품질 관리를 또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그 납품되는 식자재들의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직무가 이 품질 보증이라는 또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는 사업장, 그 고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을 관리하는 위생안전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직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 웰스토리의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저희 웰스토리에 대한 회사 소개 그리고 그 회사 안에서 다양한 직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웰스토리에 대한 정보들이 진짠지 그리고 아닌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팩트체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좀 모아왔습니다. 네, 제가 하나씩 뽑아가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삼성그룹은 복지가 좋다고 들었는데 삼성웰스토리도 동일한 복지가 적용이 되나요? 누구나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각 계열사마다 복지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요. 삼성그룹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지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들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으로 또 부러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요,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비교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삼성웰스토리 가족이 되신 이후에는 친구들한테 우리 회사 복지 이만큼 좋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의 복지라고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영업 구매기 직무에 지원하고 싶은데 제 전공이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무나 회계 이런 좀 전문적인 전공도 좀 전공식도 필요한 영역이 있고요. 전공과 무관한 직무들도 있는데요. 구매와 영업은 전공 무관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전공 때문에 불리할 것 같아요. 혹은 특정 전공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것들은 다 그냥 흔히 말하는 뇌피셜이니까 여러분들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가능성과 해당 직무에 나의 강점을 잘 매칭을 시켜서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의 TMI로 저는 철학 전공입니다. 정말 전공 무관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웰스토리 무슨 뜻인가요? 예, 삼성웰스토리, 웰스토리가 그냥 딱 그 주는 단어에서 주는 느낌만으로도 뭔가 좋은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이런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웰이라는 단어에서는 저희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은 뭐 식품과학, 자부심, 신뢰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리는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으로 설계하고 정성으로 조리해서 고객과 함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웰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회사인 웰스토리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웰스토리 함께 해주시면은 웰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웰 스토리 메이커가 되어주실 겁니다.
삼성 웰스토리라는 브랜드는 평소에 본 적이 많이 없는데 왜 그런가요? 저희는 B2B 전문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일반적인 고객분들은 접할 기회가 잘 없고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회사 또는 다니시는 학교 아니면은 어떤 그 법인 대 법인 간의 비즈니스에서만 저희가 드러나는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생활 속에서는 좀 접할 기회가 없으셨을 거예요. 삼성 웰스토리는 2013년도에 설립된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요, 2013년 12월 1일에 저희 그 창립을 했고요. 사실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은 1982년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중앙개발이라는 회사 이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중앙개발이라는 회사를 거쳐서 삼성 에버랜드, 그랬다가 삼성 웰스토리. 이 비즈니스 영역은 쭉 성장시키고 확장시켜 오면서 사명이 바뀐 거죠.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그 각 사업 영역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옮겨가거나 독립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단체급식과 그 다음에 위탁운영 그리고 식자재 유통 부문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웰스토리라는 새로운 독립법인으로 2013년에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웰스토리는 에버랜드 내에 있는 브랜드였습니다. 네, 브랜드였지만 이게 점점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독립된 회사로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되게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질문입니다. 네, 삼성 웰스토리는 회사가 인천에 있나요? 아마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삼성 웰스토리의 본사가 어느 지역에 있나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제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도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국에 수백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 웰스토리로 지도 검색이나 주소 검색을 하다 보면 정말 전국 모든 곳에 삼성 웰스토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사는 여러분 그 분당에 있는 분당 구미로 8 오리역에 저희 본사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런 무수한 지명의 삼성 웰스토리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개별 사업장 주소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인천 지역에도 물론 저희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본사는 분당 오리역에 있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살짝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삼성 에버랜드랑 삼성 웰스토리는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삼성 에버랜드라는 그 사명은 존재하지 않고요. 저희의 과거 사명이 삼성 에버랜드였었고 그 중에 한 사업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삼성 웰스토리라는 지금 저희의 이 회사로 독립을 한 거고요. 예전에 저희가 삼성 에버랜드의 한 사업부였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회사 소개에서 그리고 직무 소개, 그 다음에 웰스토리에 대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까지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2편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많이 얻어가시는 정보도 있고 여전히 궁금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으로 저희의 채용 설명이 끝이 아니고요. 2편이 남아있기 때문에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궁금증 해소 그리고 좀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또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현직자들이 나와서 직무에 대한 소개를 2편에서 할 예정이니까요. 2편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하는 마지막 멘트 있죠? 예, 그 멘트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여러분의 건강한 취준 생활을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